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용도 지역 관련해서 설명드렸었고요. 지문 몇 개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1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중에 다 뽑았던 지문들 바로 첫 번째 박스에 5번 지문입니다. 1번부터 간단하게 볼까요? 용도 지역 다시 세부 용도적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용도적 지정할 때 변경할 때 세분할 때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오른편. 2번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 곳이 틀렸죠? 관리계획으로 결정 곳이 뒤쪽에서 바꿔치기하고 있어요. 3번 지문 도시적 숙소에 따라서 마지막 가볼까요?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여기 이제 어려운 얘기죠. 해서 생략할 수 있다. 다 오른편 이 정도로 가시고 4번 지문, 5번 지문 이게 이제 그나마 출제 포인트죠. 해서 용도 지역끼리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가 되죠. 없다가 오른편 중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4번은 옳고요. 5번 지문 자 마지막 보니까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았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18회 때인가 답을 뽑았던 지문입니다. 요즘에 잘안 내는데 용도적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고 오직 한 개만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용도적의 종류 묻는 건데 1번 지문 두 번째 박스 용도적은 크게 도시 지역 준도시적 없죠.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호전적에서 틀렸고요. 2번 도시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및 보전지역. 보전지역이란 말 없어요. 주상공록으로 구분됩니다. 해서 뒤에 보전지역이란 말을 넣어서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3번 지문 저층 중심의 편리원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편리한 주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주거지역을 의미하고요. 저층은 일종 일반 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종 전용 주거 아니에요. 근데 고칠 거 없어요. 얘들은 답이 아니야. 답이 아니야. 답이 안 되는 지문. 옳은 것을 고르실 때 틀리게 되는 지문. 아까 용도적 중에서 옳을 튼 틀리든 답을 뽑는 건 자연환경 보호전적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은 층수에 따라서 1, 2, 3종. 틀렸죠? 일반 주거지역은 층수에 따라서 1, 2, 3종. 이런 거답 아니라니까 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환경을 저해하지 않은 공업 이게 이제 일반 공업적인데 준공업적에서 틀리게 뽑았었고요. 이런 거한 번도 다 답이 아닌 지문.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관리적은 필요 없고 7번 지문 이게 답이 됐어요.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답을 뽑았던 건 7번 하나고 자연환경 보전적 어떤지 보전하고 보육성 이걸 답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적의 의의라는 게 시험 지문에 구성이 될 수도 있는데 답을 뽑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종류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런 지문이 떴을 때뭐 학원 강사가 아닌 바에 줄줄 외울 수 없거든요. 외워봤자 영향가도 없고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적 하나만 답이었었고요. 지정 절차상의 특례 관련해서 외웠던 거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것만 강조드렸습니다. 해서 지문부터 바꿔볼까요? 첫 번째,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된 것과 다른 경우라고 나와 있죠?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거야.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같았을 때는 특별히 어떻다?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게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그럼 다르면 이번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답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2번 지문이요. 공유수면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쳐 있는 경우. 지금 같으면 빠져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번 결정 과정 거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저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것만 쟁점을 삼아야 돼. 그리고 관련 기출 문제를 보니까 공유수면 매립지의 용도적 지정에 관한 설명 틀린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공유수면 관련해서 외웠던 게 뭐라고요?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것만 알자고 그랬어. 그러면 틀린 걸 고르시오라고 나왔으니까 뭘 찾아봐야 돼? 같으면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1번 지문 또 용도적은 도시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말한다. 특별히 쟁점 안 되고요. 2번 지문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된 것과 같은 경우 나와 있죠? 그럼 이걸 답으로 구성하는 거야. 해서 뒤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번 결정해야 된다. 틀렸죠? 같으면 어떻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냥 이게 가는 거야.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 왜 3, 4, 5번이 맞냐라고 했을 때 2번이 틀렸으니까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이 주제에서는 항상 뭐라고 해요? 같으면이라는 것을 가지고 틀린 맞든 답을 구성을 하게 된다. 넘어가세요. 그다음 페이지 가서 지금 교재 12페이지 지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끝머리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오른편 답 아니었었고요. 2번 지문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택지 개발 지구 뒤에 자, 용도적 환원된 것으로 본다. 자, 그럼 뭐가 들어가면 안 돼? 개발 사업 완료 들어가면 어떻다? 용도적 환원되지 않는다. 근데 지문의 중간에 개발 사업이 완료가 돼서 해제되면 이런 표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환원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26회 때인가? 거기 이제 회차 써 있죠. 26회 때 답이 됐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출제자가 참 좋은 걸 낸다고 도시적 의제 정도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그것에 한 단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바로 예외를 찾아서 문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지문 중요한 지문이고요. 그다음 도시적 결정고시 의제 관련해서 아까 제가 사실 하나만 사실 외워도 무방하다고 그랬습니다. 택지 개발지구. 사실 거기 여러분 자료에 택지 개발지구 1번 나와 있는데 원래 법조문에는 택지 개발지구가 다섯 번째 나와 있어요. 그것도 겁나 길게. 그래서 어차피 문제 구성할 때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걸 주로 답을 뽑아요. 게다가 길이를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 문제 보니까 도시적 결정고시 되는 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 나와 있죠? 뭘 찾아봐야 돼? 5번 택지 개발 지구 나와 있죠? 해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왜 틀렸어요? 5번이 맞으니까 틀린 거예요. 이렇게 가시는 거야. 이게 하나하나 의미를 새기시면 안 된다고 딱 주제별로 답이 정해져 있어. 이게 자주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20회 때 구성이 됐었고 10 9회 때인가 구성이 됐었고 26회 때 구성이 된다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답을 뽑는 건 항상 뭘 가지고 택지 개발 지구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관리적 의제, 농림적 의제 관련한 질문 별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그 제일 12페이지 제일 하단부의 박스 관리 지역에서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한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용도 지역에 따라서 어떻다고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용도 제한 등을 한다. 그 얘기를 풀어 쓰고 있는 거야. 답 아니야, 답 아니야. 이런 질문이 실제 시험장에 뜨게 되면 수험생들이 멘붕 빠질 질문이에요. 뭔 소린가? 자, 아직까지 시험 중에서 다음 중뭔 소린지 모르겠는 걸 고르셔. 이런 문제 내지 않습니다. 전혀 쟁점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제한은 뭐에 따른다? 조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행정안 나온다. 근데 우리 숫자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교재 13페이지에 용적률이 최대한다고 높은 지역보다 낮은 지역 순서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중심 상업적은 1,500, 일반 상업적 1,300, 근린 상업적 900, 유통 상업적 1,100 이런 순서였었죠. 해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서 하여튼 이런 식의 문제가 지금 22회 때부터 23회 때부터 27회 때까지 계속 출제가 26회 때까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뒤에 5년간 기출 문제를 확인하시면은 이 문제가 얼마나 도배를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도 제한 관련해서는 여러분 교재 15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제한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은 이런 문제 너무 풀기 어려워요. 그러면 찍는 거야, 찍는 거야. 아파트는 뭐야? 주택. 주택은 주로 어디에서? 주거 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상식으로 가는 거야. 아파트 교재 몇 페이지? 15페이지 보고 있어. 1번 문제예요. 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 하면 당연히 자, 주거죠. 근데 이제 경우의 수가 1종 전용 주거, 2종 1종 일반 주거, 준주거 이런 게 나와 있다고요. 이 문제는 어차피 찍는 문제예요. 그럼 답은 준주거가 되는데 이유를 굳이 설명드리면 어차피 잊어버리실 거야. 여러분들은 3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주거 지역 중에서 찍는 거야. 아파트는 어디서? 주거, 주택의 한 종류니까 주거 지역에서 이렇게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종 전용 주거적은 단독 주택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니까 설치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1종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 저층, 4층 이하라고 그래서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 주거 용도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게 준주거 되게 되는 건데 이르고 이 문제는 사실 너무 어렵고요. 그다음 문제 4번 번호가 잘못 매겨 되는데 자연환경 보전제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답은 초등학교인데요. 이게 뭐 거의 죽으란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골 완전 산속에다 때려 만들 수 있는 게 초등학교 특이한 것을 가지고 구성하고 있고 다만 요즘에 문제 구성을 할 때는 주로 주거 지역 쪽에서 문제 구성하고 있다는 것도 미리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이제 관련 문제가 나오는데 어차피 찍어야 되는데 주로 주거 지역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미지정 미세분제 관련해서 여러분 자료 15페이지 오른쪽 지문을 보게 되면 7개가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미리
답부터 알려드렸게 되면 지금 순서가 제일 앞이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 도시 지역이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 녹지, 관리가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 관리. 이게 뭔 소리냐면 법조문 순서예요. 그러면 출제위원들은 지금까지 답을 뽑을 때, 틀리든 맞든 답을 뽑을 때는 다 보전 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합니다. 해서 틀리게 하고 싶으면 관리 지역이 세분되지 않으면 계획 관리, 관리 지역이 세분되지 않으면 생산 관리에서 틀리게 뽑아주고, 옳게 구성하고 싶으면 관리적이 세분되지 않으면은 보전 관리 이런 식으로 기승전결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주로 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질문부터 가볼까요? 도시적 관리적 등등등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때는 가장 규제가 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데 도시지역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여러분 교재 15페이지 첫 번째 질문 봤습니다. 두 번째, 도시지역의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자, 이때는 뭐야? 보전 녹지가 돼야 되는데 자연 녹지에서 틀리게 뽑았었고요. 세 번째 질문, 도시지역이 어쩌고저쩌고 뒤에 가서 보전 녹지 나와야 되죠? 생산 녹지. 라고 해서 틀렸고, 4번 질문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일 뒤에 보전 녹지에서 오른편. 근데 답이 아니야.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요. 해서 지금 원래 제가 교재 작업을 다 색깔을 다 입혀놨는데 이 교재가 좀 하다 보니까 색깔이 다 일도로 인쇄하다 보니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수업을 들어야 돼. 그래 답을 이제 가르쳐 드리지. 그 다음에 5번 관리 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용적률 보전 관리가 돼야 되죠. 계획 관리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고요. 해서 답이 됐었고 6번 지문도 답이었어요. 관리 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제일 뒤에 보전 관리 나와야 되는데 생산 관리라고 해서 또 틀리게 뽑았고요. 그 다음에 7번 지문 이건 이제 답은 5번, 6번이 답이었던 질문이고요. 7번은 답은 아니고 좀 웃긴 질문이야. 토지 적성 평가 등에 의해서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요. 그러면 뭘 적용을 해야 돼? 보전 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건물 지을 수 없다, 허가할 수 없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러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관리 지역에 세분되지 않은 보다 보전 관리 이걸 갖고 답을 뽑는다. 이걸 외우고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중간에 이상한 질문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새기려고 하지 마시라고. 자, 의미 없어요. 지문 5개 중에서 한두개 정도는 아예 손도 못 대도 상관없어요. 공법 문제 풀 때는 그렇게 비우고 가셔야 돼. 이 7번이 무슨 의미다 막 새겨봤자 실제 시험장 가면 기억 안 난다니까요. 기계적으로 때리는 것도 못 푼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 관련해서 정리해봤고요. 자, 이제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관련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도 지구라는 것 전체 그림 보셔야 되죠. 자, 용도 지구를 논하려면 토지는 일단 뭐는 존재한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있으면 일단 뭐는 존재하고 있고 용도 지역은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를 바꾸는 방법은 용도 지역을 21개 중에 다른 하나로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바꾸는 게 일반적이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한편 어떤 방법도 있다고요. 이 위에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참고적으로 용도 지역은요,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 세트로 규제가 나옵니다. 세트로. 그래서 하나 바꾸면은 다 바뀌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반 결정 과정할 때 억수로 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해서 굳이 예를 든다면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전신성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신성향이고, 그리고 나서 용도 지구는 그냥 코좀 세우고 쌍꺼풀 수술하고 이런 식의 개념이야. 즉 용도 지구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각각의 용도 지구에서는 어떤 녀석은 높이만을 규제하고 어떤 녀석은 건폐율만 규제하고 또 어떤 녀석은 용적률 또는 어떤 녀석은 용도만을 규제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묶으면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 높이제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개별적으로는 하나씩 또는 두 개씩만 바꾸는 개념이다. 그래서 같은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친다라고 할지라도 용도 지구가 훨씬 더 시간 빠르다라고 이렇게 조금 바꾸고 싶을 때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의가 볼까요? 상당히 긴데 마지막 가야 되지. 용도 지구라 하면 끝하면 다음 페이지 가서 도시군 관리객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전체 그림을 보면 절차는 이반 결정 과정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효과는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따로 얘기 안 해도 이 용도 지구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 밑에는 이미 뭐는 존재하고 있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었다. 이 개념을 잡으셔야 돼서 용도 지역에 따른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즉 변화를 준다 이런 의미고요. 뭐 답 뽑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쟁점은요, 용도 지구의 종류 따져묻는 거,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역시 색깔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 자, 용도 지구에 있어서 자, 종류가 12개예요. 해서 일단 고도 지구를 먼저 보겠습니다. 해서 고도 지구는 최고 고도 지구와 최저 고도 지구 두 개로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해서 최고 고도 지구는 뭐라고요? 최고한도. 최저 고도 지구는 뭐라고요? 최저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적 조사해 보니까 야, 너무 높게 짓지 마라고 하는 것이 최고 고도 지구이고, 너무 낮게 짓지 마라고 하는 게 최저 고도 지구. 딱 이 정도 읽지 마. 이렇게 읽어봤자 다 좋은 얘기야. 쓸데없는 소리고. 최고 고도 지구는 두 개, 고도 지구는 두 개가 정반대예요. 하나는 너무 높게 짓지 마, 최고 고도 지구. 하나는 너무 낮게 짓지 마, 최저한도, 최고한도. 이 개념만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거의 똑같습니다. 자, 해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여기서 이제 종류 고도 지구는 최고 최저로 바뀐다. 최고로 구분된다. 그다음에 경관 지구는 자, 수, 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거기서 키워드가 경관 보호예요. 자, 자연 경관 지구든 수변 경관 지구든 시가지 경관 지구든 항상 중간에 어떤 표현 들어갔다? 경관의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관의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해서 경관 보호만 색칠하고 기억하시면 돼요. 뭐 따로 외울고 말 것도 없어. 그냥 쉬워. 그다음 미관 지구요. 중역 1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중심지 역삼으로 일반 미관적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중심지 미관적으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미관의 유지, 그 다음에 역삼으로 미관적으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미관의 유지, 일반 미관적으로 키워드 뭐라고요? 미관의 유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역일 미관의 유지. 보존지구 가볼까요? 자, 중요 역사문환경 보존지구,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에서 키워드가 뭐라고요? 보존, 보존이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 역사문환경 보존지구의 제일 중요한 단어 뭐라고요? 보존.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의 제일 중요한 단어 보존. 그 다음에 생태계 보존지구에서 중요한 단어 뭐라고요? 보존. 이렇게 단순화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 보호지구, 학교, 공용, 항만, 공항 네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키워드는 보호예요. 그래서 학교 시설을 보호하고, 보호 들어가 있는 학교의 교육 환경을 보호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공용 시설을 보호하고 보호 들어가 있고, 항만 시설 보호지구는 보호란 말 없는데 특별히 문제 안 되고요. 공항 시설 보호지구도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존지구는 보존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시설 보호지구는 뭐라고요?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로 구분할 수 있다 해서, 일단 취락 정비가 키워드예요. 마을을 정비한다라는 개념이 취락 정비인데, 취락 정비가 일단 키워드. 그다음에 개발 지능지구 종류가 겁나 많습니다. 이건 종류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왜? 시험에 안 나오거든. 이걸 다 쓰려면 두 줄, 세 줄, 네 줄 반이에요. 그냥 낼 수가 없어요. 일단 종류 주거 개발 지능지구,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구, 관광 휴양 개발 지능지구, 복합 개발 지능지구, 특정 개발 지능지구 등 이렇게 다섯 개 가는데 키워드 뭐라고요? 개발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야. 이건 뭐 따로 갈 필요도 없고 종류를 외울 필요 없어서 참 편하죠. 그 다음에 방제지구 아직은 구성 안 됐는데 재예방이고요. 자, 사람 많이 모이는데 시가지 방제지구, 그 다음에 사람 좀 없는데 자연 방제지구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외 이렇게 10개는 2개 이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특정 용도 제한지구하고 방화지구는 세분할 수 없습니다. 해서 하나밖에 없다고 이런 얘기예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키워드 입
입지 제한. 해서 얘는 용도만을 제한하는 개념이야. 용도만을. 해서 아까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 지역과 다르게 건폐율만을 바꾸는 경우, 용적률만을 바꾸는 경우, 용도만을 바꾸는 경우 이런 경우일 수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바로 특정 용도 제한적으로는 거기 굳이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는 입지 제한이라는 표현을 찾아보시면 좋겠고, 해서 용도만을 달리 따로 규제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방화지구, 화재 예방 이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 구성될 때 용도 지구에서 총 3개 정도 출제 포인트가 주로 구성이 되는데, 제일 좀 오래된 문제 형태가 종류 물어보는 거예요. 경관지구, 자수시, 미관지구, 중력일, 보존지구, 역중생, 시설 보호지구, 학교, 공용, 항만, 공항, 그다음에 보존지구, 그다음에 추락지구, 자연 추락지구와 집단 추락지구, 개발지능지구 5개, 뭐 이런 식으로 종류, 근데 개발지능지구는 종류를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 없겠고요. 단순하게 종류 묻는 게 하나고, 주로 문제 구성,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이 지정 기준을 갖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존지구에 뭐 들어가야 돼? 보존. 자, 미관지구는 뭐 들어가야 돼? 미관의 유지. 경관지구는 뭐 들어가야 돼? 경관의 보호. 시설 보호지구는 보호. 이렇게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게 문제 구성을 해요. 해서 좀 이따 예제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겠고, 그래서 종류, 목적 따져먹는 거. 특히 목적을 따져먹는 게 요즘에 출제 트렌드라고 볼수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행위 제한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행위 제한. 자, 뭐 얘기를 하려면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 아까 뭐로에 따른다? 조례에 따른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용도 지구에 따른 행위 제한 어떻다? 조례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도 지구도 원칙은 조례예요. 근데 원칙은 볼거 없고요. 거기 예외 4개 있는데 3개, 2개, 2개만 외우시면 돼요. 고도 지구라고 하는 거 도시군 관리객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해서 지을 수 없다. 자, 해서 고도 지구에서 몇 미터냐라고 하는 걸 보려면 뭘 봐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 그다음에 집단 추락지구,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별법을 봐야 됩니다. 자, 설명 한번 드릴까요? 자, 어떤 지역에 대해서 미관 지구를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미관 지구를 지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정하는 절차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어떻다? 지정을 하게 됩니다. 기초조사, 주민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듣고, 이반, 협의심의 결정고시 이런 식의 한편. 자, 미관지구에 따른 행위 제한을. 자, 그래서 내 토지가 미관지구라는 게 지정이 됐어.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건폐율 혹은 용적률 등인지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된다고요? 조례, 도시군 계획, 조례. 조례를 보면 어떻다? 아, 도시군 계획, 조례라고 하는 것을. 그 지역의 조례를 보면 어떻다? 그 구체적인 행위 제한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치고 시험에 나오는 쟁점은 지금 이거라고. 자, 어떤 지역이 고도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하는 절차는 뭐냐? 도시군 관리계 이반 결정 절차에 따라서 지정을 한다고요. 그러면 내 토지에 고도 지구가 지정이 됐을 때 이게 몇 미터냐? 이 숫자가 궁금하단 말이야. 숫자를 보고 싶으면 뭘 보면 된다고요? 이때는 조례가 아니라 뭘 봐야 된다? 자, 행위 제한을 보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드릴까요? 자, 지금 앞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도시군 관리계 이반해서 결정하고 뭘 한다고 했어요? 고시, 외부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해서 자, 고도 지구를 지정하고 싶으면 이반해서 결정하고 밖으로 발표를 해야 된다고. 근데 몇년 지나서 내 토지에 고도 지구가 지정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그러면은 몇년전 자료를 찾아봐야 돼. 그 고시된 자료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노량진동 몇 번지는 고도 지구이고, 여기에서는 10m, 뭐 50m까지 규제한다, 30m까지 규제한다,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다고. 그래서 몇 미터입니까? 이게 궁금해요. 그러면 아주 오래된 자료, 결정 고시, 고시라는 게 발표했다는 얘기거든요. 결정 고시된 자료를 보면 어떻다? 그 숫자가 나와 있다. 왜 얘가 조례가 될수 없냐면은, 자, 어떤 도시에서요, 자, 이렇게 강가에 가까운 지역도 있을 테고, 또 고지대가 있을 거면 됐을 때, 일괄적으로 높이를 규제할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바로 각각의 개별적인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지 행위 제한의 내용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판단하셔야겠고,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집단 추락 쪽으로 나와 있어요. 이 집단
취락지고, 얘는 지정하는 절차는 역시 당연히 뭐가 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이반 결정 절차에 따르게 된다. 이반 결정 과정. 자, 이거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인 행위 제한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뭘 보라고요? 조례 아니야. 관리계획 아니고 법을 찾아봐야 돼.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법을 찾아보면 어떻다? 알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도 지구에 따른 행위 제한, 바로 예외로서 두 가지 고도 지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고? 집단 취락지구. 이두 개만 가지고 주구장창 부려먹어. 틀리든 말든 예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합니다.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관련한 내용이다 보니까, 기본서다 보니까 넣어놨는데 필요 없고, 자, 원칙도 신경 쓸거 없고, 틀리고 막고를 떠나서 무조건 고도 지구하고 집단 취락 지구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하나 빼먹은 거, 우리 기억할 만한 게 교재 16페이지에서, 자, 지금 이제 취락 지구 중에서 집단 16페이지입니다. 집단 취락 지구 정의를 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 정비라는 표현 나와 있죠. 해서 이게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뒤에서 예상자 5년간 기출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이걸 내는 이유는 단순해요. 이 집단 취락 지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짧잖아요, 문제 구성하기가. 그래서 자, 너무 나머지는 길다면 구질구질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수험생하고 출제인하고 수준이 똑같아. 똑같다는 게둘다 무식해, 무식해. 해서 용도 지구의 정의를 쭉 보고 있으면 머리가 지진이 나요. 이걸 외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중에서 심금을 울리는 조문이 있다고. 바로 집단 취락지구. 왜?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 정비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출제위원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러운, 눈에 탁 들어오는 게 개발 제한 그린벨트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그린벨트를 갖고 자꾸 구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수험생들은 자, 둘다 무식하긴 마찬가지인데, 연구에서 뭐 개발지능적으로 종류 외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출제위원들을 핀트하고 수험생 핀트하고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비우고 제가 연구해서 분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드리는 말씀이, 그냥 외우라고 해요. 수험생답게 처 외우라고 한걸 외운 다음에 가서 시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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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중에 제가 답 가르쳐 드린 거 그거라도 외우고 가라. 1년 내내 해도 그걸 또못 외워요. 너무 많아. 공법 하나는 해볼 만하다니까. 근데 나머지 공법들이 많기 때문에 못 외워요. 그래서 자, 용도 지구 관련해서 16페이지 위에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용도 지구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옳은 표현. 이런 것들 다 맞는데, 자, 2번 집은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해서, 뭔 소린 거 아니에요? 용도 지구를 지정한다는 얘기는 그 토지에 이미 뭐가 존재해? 용도 지역. 그래서 용도 지역하고 지구는 어떻다?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아까 용도 지역끼리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설명드렸었고요. 3번 집은 관리적에, 자, 뒤에 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다. 자, 요거 어려운 점은 관리적은 뭐야? 용도 지역의 일종입니다. 그다음에 취락지구는 뭐라고요? 용도 지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위에 용도 지구를 지정한다라는 의미. 즉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중첩하여 지정한다는 얘기를 사례처럼 만든 거야. 관리적의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취락지구를 관리 지역에만 지정한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용도 지역이나 아무 용도 지구 지정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번 지문이 그런 케이스죠. 중심 상업 지역에, 자, 보니까 방화지구 지정될 수 없다. 없다 틀렸다죠. 해서 중심 상업 지역은 뭐야? 용도 지역의 일종. 방화지구는 뭐라고요? 용도 지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자, 용도 지역 위에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 이걸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답은 안 돼요. 다만 부동산 학개론 정책론에 가서 보게 되면 이걸 계속 문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끼리는 중복 지정할 수 없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용도 지구끼리는 어떻다?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아까 용도만을 규제할 필요가 있으면은 특정 용도 제한지구, 자,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 높이만을 또 규제하고 싶으면 그 위에다 한번더 고도 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끼리 중복 지정은 안 되지만 용도 지구끼리 중복 지정은 이론상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겠고, 자, 17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용도 지역 및 지구의 세분 등, 자,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해서 18회 때좀 오래전 문제 패턴이에요. 요즘에 잘안 내는 형태입니다. 자, 1번 보니까 전용 주거지역 1종과 2종인데 1, 2, 3종이라서 틀렸고, 2번 보존지구 역
중생 이렇게 가야 되죠.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고도지구는 최고와 최저로 구분되죠. 그래서 두 개로 구분합니다. 알아야 되겠고. 4번 지문은요. 경관지구 자, 수, 시 이렇게 머리 글자만 따셔야 돼요. 이걸 절대 디테일하게 볼까? 경관지구 자, 수, 시 해서 틀렸고. 상업적은 중심 일반 근린유통인데 전일준에서 틀리게 뽑았어요. 자, 18회 때 문제니까 거의 10년 전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 아니에요. 해서 일단은 최대한 양을 붙인다고 했을 때 고도지구는 최고와 최저, 경관지구 자수시, 미관지구 중역일, 보존지구 역중생, 시설 보조구, 학교 공용 항만공항, 그다음에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이렇게 머리 글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제죠. 25회 때 문제 왜 들어가 있지? 여기 뒤로 뺐어야 되는데. 하여튼 자, 25회 때 문제 내있으니 미리 보겠습니다. 용도 지구의 정의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지요. 그러면은 1번 질문요. 경관지구 나와 있어요. 그럼 무슨 말 들어가 있어요? 경관 보호. 그다음에 2번 질문 중심지 미관지구 들어가 있어요. 미관의 유지. 그냥 끌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역삼으로 미관지구 나와 있어요. 그럼 뭐 들어가야 돼? 미관의 유지. 자, 없죠? 그건 틀린 거야. 이건 역사 문원경 보존지구를 설명한 거야. 이렇게 해서는 못 외운다고. 단순하게 경관지구 경관보 미관지구 미관유지 보존지구 보존 시설 보호지구 보호 취락지구 취락 정비 개발지능지구 개발 이렇게 심플하게 가면은 디테일하게 어차피 안 내도 다 틀려요. 다 틀리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가는 형태 문제. 그리고 여러분 자료 18페이지 용도 지구에 따른 행위 제한. 자, 앞에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용도 지구에 따른 행위자는 다 조례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고도 지구하고 집단 취락 지구는 조례가 아니다. 고도 지구는 도시군 관리계, 집단 취락 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두 개만 기억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 이제 경관 지구 안에서 제일 첫 번째 박스 질문이에요. 경관 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어쩌고저쩌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다 해서 틀렸죠? 자, 집단 취락지구하고 고도지구가 아니면 다 뭐라고 그러지? 조례. 근데 그래서 틀렸다 이건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왜? 경관지구 튀어나오면 그냥 걔 무시라고.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는 뭐라고요? 고도지구하고 집단 취락지구가 출제 포인트라고 틀리든 맞든 답을 뽑는 건 뭐라고요? 고도지구하고 집단 취락지구만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험생들이 보통 공부할 때 틀리냐, 왜 틀렸냐 이러고 따진다고 하면 서울대 가려고 그래. 그거는 15년 공부할 때, 10년 공부할 때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지는 기법이고 이거는 그냥 답을 빨리빨리 찍고 넘어가야 돼. 해서 두 번째 박스, 고도지구. 그러면 뭐 나와야 돼? 도시 군 관리계 나와 있죠? 오른편 되는 거예요. 자, 2번 질문 최고 고도지구 뜨면 또뭐 나와야 돼? 도시 군 관리계. 이게 응용한 질문이야. 고도지구 뭐라고?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거 말고 그냥 도시 군 관리계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든든히 하고 들어가야 돼. 고도지구 도시군 관리계 집단 취락지구 개특법 이렇게 미리 외우고 들어가시라고. 용도지구에 따라 행위자 옳은 거 틀린 거 지랄 필요 없어. 그냥 고도지구하고 집단 취락지구. 왜? 지금 15년 동안 이 문제만 가지고 내고 있다고. 다른 거안 낸다고. 답을 뽑을 때는 고도지구만 가지고 집단 취락지구만 가지고 구성을 한다고요. 3번 지문 집단 취락지구 개특법 오른편 답이었었고요. 4번 자연 취락지구 5층이야. 별 필요 없어요. 틀렸고. 자, 4층이야입니다. 근데 고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고도지구하고 집단 취락지구 두 개만 정확히 캐치를 하고 있으면은 지금까지 15년 가까운 문제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다고 해서 경관지구는 뭐라고요? 아니 몰라 관심 없어 조례라고 하는데 모르겠고 그죠? 고도지구하고 집단 취락지구 요두 개만 가지고 끝장을 보시라고. 왜? 여러분 다 외우고 나면 시험에 안 나와. 많이 나온다는 게 4, 5년에 한번 구성한다고. 그때마다 고도지구하고 집단 취락지구 요두 개를 가지고 문제 구성 쟁점을 삼고 있습니다.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용도 지구까지 보셨고요. 용도 구역까지 가면 좋은데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용도 구역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